소나무에 담쟁이가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S라인으로 휘어져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또 단풍, 단풍까지 이렇게 예쁘게 들었네요. 물들었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햇살까지 받으니까 또 기품 있어 보입니다. 담쟁이나 소나무에 자란 담쟁이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송담. 아직 뭐 약으로 썰 정도의 굵기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아주 예쁩니다. 네, 오늘은 10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모처럼 우리 새잠의 산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가을이 시작하자마자 끝이 날 것 같은 오늘 아침 날씨가 아주 쌀쌀했습니다. 쌀쌀한데 또 집에 있으면 뭐 한 옷 입어서 나와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 시원하게 이 쌀쌀한 가을 바람과 함께 다 날려버리고, 다음 주는 또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말고 동생 둘이는 저 능선 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신호를 보내보니까 뭐 멀지 않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찾아가야 될 텐데, 잘 찾아가야 될 텐데, 동생을 만나러 제가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 담쟁이 예쁘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고 좋은 영상 있으면 또 켜도록 하겠습니다. 골세보다. 골세보. 예, 부러진 뼈도 이어준다고. 예, 거기서 나왔는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세보. 요거 말려서, 갈아서 양치할 때 쓰면은 치아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 예,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골세보입니다. 골세보도 단풍이 많이 들었네요. 골세보 이 정도 자라자면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골세보입니다. 이게 특별히 골세보는 암벽에 좀 붙어서 자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참나무에 붙어 있네요. 나무는 참나무입니다. 참나무에 이렇게 이끼가 많아서 이렇게 자생 조건이 갖춰져서 그런가 봅니다. 예, 여기 정상까지 갔다가 저희가 하산을 하는 도중에 제가 하산하면서 내려오면서 너무 이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돌들도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 포자가 송이 소나무 포자가 너무 많이 번식되어 있는 거 보고
제가 금방 GPS로 여기 내년에 구강토로 위치를 표시를 정하고 정하다 보니까 이게 갈잎이 너무 두터웠어요. 그래 최근에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 갈잎을 긁어줘서 앞으로 송이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너무 갈잎이 많아서 이렇게 소나무 갈잎을 긁었습니다. 이렇게 긁다 보니까 여기 하얀 송이 포자들이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요만큼 더 제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아래로 긁어 내려오는 순간 여기 송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지금이 오늘 날짜가 오늘이 10월 24일 12시 42분입니다. 다시 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12시 42분입니다. 이렇게 송이와 같이 와 송이 구강터 자리 확보 제 GPS 기록에 요 위치를 심어 놓도록 하겠습니다.